국민의힘 4강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본 경선 첫 TV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가 집중됐습니다. 특히 윤 후보를 둘러싼 미신 논란과 처가 의혹 수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는데 윤 후보는 비방성 논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토론을 마쳤습니다. 국민의힘 첫 사자 토론의 주요 장면들은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나토식 핵공유에 난색을 표한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.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. 미국의 통해서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은 것처럼 핵 통제가 안 되잖아요. 이겁니다. 그건 더 위험하죠.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저 비핵화로 두면 묶어두면서 저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.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의미 없는 공방이란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지만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윤 후보의 역술인 멘토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.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.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.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. 아니요. 윤 후보의 가족 수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.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예?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? 오늘 두 사람의 논쟁은 결국 거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.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참. 아니요.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. 결국 윤 후보는 비방성 논의가 오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원희룡 후보는 이 후보의 호남 공약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한 후보는 없었습니다. 저는 못 봤습니다.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.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.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네.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? TV조선 홍현주입니다.